유목민들 다 들여앉힐 오늘 정착템 2종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화수목금토로 육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월. 월요일은 원래 일하기 싫고 화. 화나서 일하기 싫고 수. 수요일은 술이 댕겨서 일하기 싫고 모. 목 아파서 일하기 싫고 그. 금세 일하기 싫고 토. 토 나와서 일하기 싫어.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네. 월. 월급만 생각하면 화.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수. 수도 없이 사표를 썼는데 모. 목구멍이 초도청이라서 금. 금방 또 잊어버리네. 토. 토요일에는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갑시다 우리. 운 띄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월. 월요일도 먹고 화. 화요일도 먹고 수. 수요일도 먹고 모. 목요일도 먹고 금. 금요일도 먹고 토. 토요일도 먹는 월화수목금토 시리즈. 네, 1등입니다. 오 예. 자, 오늘의 제품입니다. 남들 다 먹는다니까 따라 먹는 선식. 이제는 이걸로 정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찬슬의 월화수목금토 시리즈입니다. 제가 야물딱지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단호박 맛이에요, 여러분. 단호박 39.8%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화요일은 흑미, 검은 콩, 검은 깨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돼 있어요. 쓰리블랙. 네. 수요일은요, 여러분, 크랜베리랑 망고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의 짱이라는 차전자피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목요일은요, 새싹 귀리와 귀리가 아주 담뿍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금요일, 아, 이거는 제가 또 관심이 많아요. 비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상큼한 파인애플까지 곁들여서 들어갔습니다. 차전자피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하. 건강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바나나에 차전자피 그리고 상큼한 파인애플까지 담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빼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씩 일단 먹어보고 얘기를 할까요? 그럴까요? 네. 이 파우치에다가 물이나 우유나 두유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와우, 잘 섞였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함이 딱 느껴져. 근데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설탕 대신에 에리스리톨이 들어가 있어요. 에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로리 걱정 없이 단맛을 내는 이제 감미료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시리즈를 만든 찬슬 기업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곡물을 연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유의 곡물 가공 기술로 맛은 높이고 영양 소실은 줄인 아주 최고의 제품이죠. 간편하지만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를 원하신다고요? 매번 같은 식사에 실증이 나신다고요? 그럼 대안은 하나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시리즈로 맛과 균형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비빔밥을 뭐야 이거. 에이, 가지는 저리로 가지. 아이, 영신 가지야, 왜 울고 있니? 요정 요정,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 거야.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저길 보렴. 뭐? 역시 샴푸를 할 때는 이 가지 성분이 들어간 샴푸로 감아줘야 아주 개운하다니까. 우와, 요정 요정, 나는 꼭 저기 샴푸가 될 거야. 그렇게 영진 가지는 샴푸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샴푸 유목민들 당장 정착시킬 오늘의 제품은요, 어썸 포뮬러 시카가지 모링가 샴푸입니다. 가지가 들어간 샴푸는 또 처음 봐요. 가지는 예로부터 우리 중국 대표 미인 양귀비가 오. 피부 관리에 썼다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 최근에 와서 이걸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이 가지 속에는 이 저자극 천연 두피 케어 성분인 루페올 성분이 들어와 있어서 각광을 오. 받고 있습니다. 가지 말고도 시카, 모링가 이런 것도 들어있나 봐요. 어떤 성분이 있는 겁니까? 시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진정시켜주고 비듬을 케어해주면서 모발을 튼튼하게 강화시켜준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링가 성분 같은 경우에는 비듬과 각질을 케어해주면서 모발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넣어놓고 넣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우리 모링가 씨앗 추출물이 500ppm, 시카 추출물이 1169ppm, 가지열매 추출물이 880ppm으로 토탈 11549ppm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메오메.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시카가지 모링가 샴푸는 어떤 두피 타입에 쓰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복합성 그런 두피를 가지신 분들이 쓰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시카가지 모링가 샴푸는요, 피부과 저자극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서요, 자극을 줄이고 유해 성분을 넣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안심하고 머리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 트리트먼트드요 샴푸와 같은 성분,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카가지 모링가 샴푸 그리고 트리트먼트로 힘없는 모발에 힘 좀 주고 살자고요. 가지가지 여러 가지 해도 이만한 게 없네. 아유, 좋아.